네, 마지막 관문 면접까지 통과하셔서 최종 합격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다가 잘 간직하셔서요. 추후에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실 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혹시 직면하시게 되면 그때 그 기억 떠올리시면서 모든 것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되게 많이 졸이셨을 텐데,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와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목표했던 바를 내가 노력해서 성취해내는 이런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번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소중한 경험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하신 거라 축하하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성공의 기억을 가지고 좋은 공무원 되시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가시는데 이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아, 최종 합격까지 그 힘든 과정을 여러분이 이겨냈었습니다. 이제 즐기셔야죠. 좀 며칠 푹 쉬시고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쉰 다음 연수원 들어가서 이제 좋은 공무원 되시면 됩니다. 힘든 수험 기간 잘 이겨내셨고 우리 유상통과 함께해서 합격했네요. 여러분 정말 합격 축하합니다. 나중에 제가 우체국 가면 아는 체 해주세요. 아시겠죠? 약속, 합격 축하합니다. 하오! 아쉽게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이제 저도 좀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의 열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도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시더라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성공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결과 때문에 힘든 시간들도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아쉽게 고배를 마시게 된 분들에게도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요. 언젠가는 지금의 노력들이 나의 인생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거다라는 믿음을 절대 내려놓지 마시고요. 빨리 딛고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노력의 기억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무원 강사만 15년 했는데 합격한 사람을 많이 봤게요. 불합격한 사람을 많이 봤게요. 당연히 불합격한 사람을 많이 봤죠. 근데 무조건 필기 붙으신 분은 또 붙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알기 때문이에요. 한번더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포기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선택 지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혹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다시 유상통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며칠 쉬시고 건강도 좀 찾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3년에 우편상식, 금융상식 두 과목에서 다음번 시험은 이제 우편, 예금, 보험으로 해서 세 과목으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 어떤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자료의 추이를 갖다 살펴보면 일부 내용에 대한 개편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학습하신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2023년에 최근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험의 특징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를 발표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시험의 범위나 내용이 확정이 되는 특징을 갖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공부하는 거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가장 최신 자료를 이용해서 미리 선행하는 것이 시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제 내용상의 변화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이라든지 보험, 뭐 체크카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예전과 최신 자료를 갖다가 비교하면은 내용상의 변화가 큰 편은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는. 따라서 미리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 학습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리한다라고 하면 비록 우리가 이제 다음번 시험에서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지금 현재 가늠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관련된 자료가 확정돼서 발표가 되더라도 그때 가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내용상의 어떤 변화된 것들을 체크해서 학습한다라고 하면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는 과목 개편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상식 과목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의 상식 강사라고 해왔는데 이제 상식이라는 말을 좀 꼬리표를 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과목, 일반적인 과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너무 긴장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는 우리의 이제 교환 자료 같은 걸 중심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뭐 그럼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분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있지만은 뭐 그러면은 그 추가된 부분들을 좀 더 해내면 되는 거지 뭐 기존에 공부해왔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근본부터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금융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늘어나게 될 확률이 높겠지만 어쨌건 금융의 뭐 기본적 지식이 달라지는 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교환을 중심으로 또 준비해 나가시면은 충분히 또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가 사라졌죠. 한능검으로 개편됐습니다. 한능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화사 왜 해요? 하지 마요. 정치사만 해. 정치사만 해도 충분히 상급 나옵니다. 상급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무슨 문화사 나오면 다 틀리시 그냥 정치사 왕 있죠, 왕 그것만 보셔도 돼요. 강의 얼마나 많습니까? 제 강의 들으면 좋고 제 책 사줘도 감사하고 어떤 강의 여러분이 원하는 강의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사 위주로 3급 나올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면 안 되고 한 달? 한 달도 제가 볼 때는 오바입니다. 한 2, 3주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 있죠? 한능검 사이트 가면요. 국사편찬위원회 한능검 사이트 가면 이전 기출 3회분이 있어요. 3회분 정도 뽑아가지고 그거 풀어보시고 그것만 나오는 주제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충분히 3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페 같은 데 막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던데 아니 한능검에 스트레스 받으면 나중에 우편예금 보험 어떻게 하시려고 커뮤니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한능검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엄청난 과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딱 2, 3주만 여러분이 시간 투자해가지고 정치사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이트보다 지금 유상통 에듀온이 합격자 배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합격자가 많이 배출됐다라는 것은 그와 관련된 강의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험생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홍보나 광고 성적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실제 강의나 합격 수기를 갖다 참고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의 내용 갖다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유상통 에듀온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강의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꾸준하게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024년 시험이 있겠죠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때부터 과목 개편 될 거다라고 했으니까 시험을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건 지금부터 기존의 교환을 먼저 공부해 놓는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바뀐 부분이 있다면 그 바뀐 부분들을 좀 추가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가장 베스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문항수도 늘었죠. 양도 좀 늘어날 거죠. 영어도 좀 하셔야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발표가 나고 그 짧은 몇 달 동안 이 시험을 제대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신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공부가 좀 돼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돼 있을 텐데요. 그 내용들을 보다 더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암기 부분이 이게 약간 휘발성이 있어요. 우리 과목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휘발되지 않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시는 거
그거를 잘 해놓고 계시다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제 교환이 발표가 되면 변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시생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 이번 시험에서도 아쉽게 고배를 마신 분들 같은 경우도 빨리 마음 잘 추스리시고 다시 마음 부여잡고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멘탈 뭐 찾으려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던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두세 강만 꾸준히 인강 들으시면서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활하세요. 만약에 알바하면 알바 끝나고 인강 두 개 듣겠다. 아니면 인강 오전에 듣고 오후에는 자습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만 꾸준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시험 발표 났다 그때 이제 올인 해야죠. 꾸준히 했던 그 기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발표 나면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상통이 있어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유상통이 정말 수강생을 많이 위합니다.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상통 믿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야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저는 뭐 어차피 과목도 없었고 아우. 시험 과목도 이제 확대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10년 이상 관련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왔거든요. 불안한 마음은 떨쳐버리시고요. 다음번 2024년 시험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서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 강의에 이어서 새로운 어떤 그 커리큘럼을 대비하면서요 열심히 좀 준비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 강의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서 질문 같은 거 지금도 올려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또 이제 그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좀 응하고 제가 이제 또 시험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는 또 너무 바빠지니까 그 전에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들도 많이 좀 준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필기 불합격하신 분도 있을 거고 면접에서 불합격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초시생도 있을 겁니다. 흔들려 하지 마세요. 유상통과 함께라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제일 많고 합격 수기가 제일 많은 사이트 유상통입니다. 그리고 유상통 선생님들 여러분 최종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상통 선생님들 믿고요. 한번 최종 합격까지 함께 달려가시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